한숨 때문에 땅이 꺼지겠어.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?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. 왜 선물을 준대도 싫다는 거야? 혹시 부담을 주기 싫어서는 아닐까? 아니, 들으나 마나 그냥 심술이야. 그런 다정한 대화 안 해요, 우리.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네요. 인간이 되기 전 여우로 살던 시절에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축하할 일이었다고. 그렇게 안 보여도 저보다 오래 살았으니 이젠 생일이라는 게 거추장스러울지도 모르죠. 목도리를 또 주게? 하연이 맨날 하고 다니는 거 네가 떠준 거 아니야? 이제 와서? 내일이 하연 생일인 건 알고 있는 거지? 그래도 생일 선물인데 특별함이 부족한 것 아닐까? 글쎄요, 그건 옷장으로 충분해 보이는데. 하연 생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한마디만 할게요. 아까 말했듯 하연은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왔어요.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요. 그건 다시 말해 돈과 시간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웬만해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런 상태에서 딱히 갖고 싶은 게 있을까요? 나라면 네 관심과 사랑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? 나도 동감이야. 눈에 보이지 않는 것, 너만이 해줄 수 있는 것,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.